당신은 누구십니까? 올리버입니다. 올리브요? 올리버. 올리브 씨 어디 가시는 길이죠? 올리버예요, 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리브 씨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브런치 먹으러 갑니다. 브런치. 아, 브런치요? 네. 브런치 먹으러 어디 가시나요? 막탄에서 그래도 제일 세련됐다는 막탄 뉴타운으로 갑니다. 막탄 뉴타운이요? 네. 거기 어떤 곳인가요? 판잣집이 그득한 막탄에서 고층 빌딩이 막 솟아있는 새로운 동네 막탄 뉴타운이에요. 오늘 쉬는 날이어서 되게 여유로워요. 게으름 피고 싶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좋고요. 여기가 막탄 뉴타운입니다. 지금 처음이죠? 네. 자, 여기가 막탄 맥도날드인데 막탄에 딱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것 중에 제일 최신 매장이죠. 여기 가서 저희가 브런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게요. 와우, 사람 엄청 많아요. 줄 보세요, 줄. 아무리 안 돼도 10분 이상은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이 막탄 뉴타운에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콜센터라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점심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드시는 시간 타임이다 보니 이 매장은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콜센터의 특징이 24시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배고프잖아요. 한밤중에도 뭔가 먹고 싶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장은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먹을래요, 그냥. 계산도 너무 느리고 이거 기다렸다가 먹으면 진 다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겠습니다. 맥도날드 바로 옆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은 세븐일레븐을 식당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앞에 가면 이렇게 의자도 많고 뭐 여기서 간편한 음식도 먹기도 하는데 밤에는 술도 먹고 그래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 어우, 도넛. 이거 정말 급하고 배고플 때 가끔 사 먹는데 22페소면 한국 돈으로 한 500원 정도, 500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사 먹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이거 살쪄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꼭 편의점에서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세제도 있고요. 뭐 세면용품 이런 거 다 있고. 자, 한국 소주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부산 쪽에서 나오는 좋은데이 블루 맛도 있고요. 참이세요. 근데 이게 정식 수입을 했던 소주다 보니까 이렇게 인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튀김우동, 신라면 이런 거는 유명해서 수출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말로 우동 안 적혀 있고 영어로 우동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자, 저는 뭐 딱히 살 건 없고 이렇게 도넛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가끔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좀 달아서 그렇지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냉동이 아니에요. 그냥 상온에 보관하기 때문에 잘 보고 드셔야 돼요. 이게 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계산하러 가볼게요. 자, 가면서 뭐 가셨어요? 도넛 쓰셨습니다. 도넛. 미스터 도넛. 브런치 대신 먹을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브런치 전에 먹는 전체 같은 거예요. 전체.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볼게요. 이 하얀 설탕가루의 맛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벳 커피인데 필리핀에서는 시벳 고양이라고 해서 야생에서 원래 자라는 고양이인데 뭐 사육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고양이가 커피를 먹고 똥을 그걸로 만든 고양이 똥 커피 루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벳 커피가 상당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체인점이라서 여기도 있고 저기 제이파크 리조트 앞에 본점이 있기도 한데 싸진 않습니다. 싸진 않지만 한국보단 저렴해요.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약간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와서 한 번쯤 꼭 드셔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벅스라든지 커피빈 이런 건 한국에서도 많이 드실 수 있지만 시벳 커피는 잘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막탄 뉴타운에 오시면 한 번쯤 들려가지고 이게 고양이 똥 커피 맛이구나 하고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벳 커피에서 파는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 아메리카노도 상당히 부드러운 맛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주 오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오셔서 드셔보실 만할 겁니다. 자, 이동할게요. 시벳 커피와 이 슈퍼 사이에 필리핀에서 상당히 메이저 은행, 메트로 은행이 있어요. 메트로 뱅크 하는데 이 메트로 은행이 필리핀에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시중 은행이에요. 계좌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상당히 신용 있는 은행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막탄 뉴타운에 있는 이게 원래는 슈퍼마켓인데 왓슨 파머시라고 해서 약국도 같이 돼요. 우리나라도 올리브영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 왓슨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는 쇼바이즈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막탄 뉴타운 안에 있는 대형 마트가 아닌 대형 마트에 줄여놓은 거. 우리나라도 이마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일본 레스토랑도 있네요. 스타벅스 매장이 있네요.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스타벅스.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브런치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핫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플리즈. I'll just ask for your name. Oliver. 이거 전부 20배 숫자리야. And Oliver will call out your name for your food and drink,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Salamapo. 이렇게 잡으면 깨지겠지? 자리가 여기 하나가 남았네요. 누가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갔어요. 제가 대충 치우고 앉도록 할게요. 제가 주문한 게 프렌치 토스트하고 와플인데 와플에 휘핑크림하고 스트로베리? 그래서 줬는데 결국 이렇게 브런치를 먹게 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여기는 막탄 뉴타운에 있는 알프레스코라고 푸드코트예요. 뭐 맛있는 거 파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식당이 있는데 뭐 파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저희도 여기는 중국 음식 파는 식당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굴 요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메뉴에 굴이 들어가 있어요. 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필리핀 바베큐 파는 집이네요. 바베큐. 여러 가지 종류의 바베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라틴 음식. 약간 멕시칸 음식에 가까운 음식 파는 곳이에요. 타코도 있어요. 자, 또 볼게요. 뭐가 있나. 여기는 추비추비라고 필리핀 해산물. 이거 체인점이에요. 되게 큰데 여기도 들어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필리핀 전통 음식 파는 곳이에요. 근데 각종 감바스라든지 크리스피 파타 이런 전부 필리핀 전통 음식을 파는 집이에요. 자, 이쪽 여기도 또 바베큐, 필리핀 전통 바베큐 시식이라든지 이런 거 파는 집이고요. 자, 가볼게요. 또 뭐가 있나.
여기는 씨푸드를 기반으로 한 필리핀 전통 음식 하는 집이에요. 어디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반가운 게 나왔네요. 레촌. 보이시죠? 이 레촌이 새끼 돼지 통으로 구운 건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 잔치라든지 기쁜 날이든 큰 잔치하는 날 통으로 이거 구워서 많이 먹습니다. 기름기 쫙 빼고 먹으면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자,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는 덮밥집이에요. 덮밥 종류를 많이 파는 집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별다른 상업시설은 없고 그냥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잘 사는 필리핀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현재 꽉 차 있대요. 빈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시면 막탄 뉴타운 현재까지 완공된 게 끝나고 막탄 뉴타운 해변 비치가 나와요. 근데 이 막탄 섬에 비치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혹시 해변을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보시면은 뭐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해변을 나름대로 가서 잘 구경하실 수 있고 백사장도 이렇게 좀 있고 하니까 시간 나실 때 가서 한번 막탄 뉴타운 해변도 가보시길 바래요. 막탄 뉴타운에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막 공터처럼 비어 있는데 지금 황량하죠. 황무지 같은데 여기 다 개발 계획이 서 있고 현재도 지금 지으려고 아저씨가 저기 풀도 깎고 계시고 그러는데 주변 땅값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막탄 해변 쪽으로 뭐 대규모 위락 시설 이런 게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막탄 뉴타운이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우리말로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많이 개발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막탄 뉴타운 분양 사무실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막탄 뉴타운 분양 사무실인데 모델하우스도 있고 지금 저렇게 상담받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기가 모델하우스인데 들어가서 우리도 한번 볼까요? 어떤지 안에? 여기가 모델하우스 내부인데 이쪽에 식탁이 있는 여기 바로 옆쪽에 부엌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마루예요. 마루. 거실. 우리말로 하면 거실인데 이렇게 앉아서 테레비도 보실 수 있고 자 보면은 장식장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쪽이 침실이에요. 침실. 침실인데 아늑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 나가는 문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벽장도 있어요. 자 다음 공간을 볼게요. 부엌은 전기스토브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올라오는 거 수전이 있고요. 이쪽은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 세탁기 들어가고 빨래도 넣을 수 있고 한 그런 공간입니다. 창고 겸 다용도실로 쓰는 공간이에요.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